호주가 10조 원에 달하는 호위함 도입 사업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라는 3국 동맹을 맺은 호주는 여러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호주는 항공 무기는 에어, 지상 무기는 랜드, 해상 무기는 씨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군 랜드 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호주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군이 중심인데 오커스 동맹도 호주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미 해군이 운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해군을 구성하는 전력인 호위함도 큰 관심사인데요. 호주 해군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호바트급 구축함 3척과 안자급 호위함 8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취역한 안자급 호위함은 노후화로 2024년 5월 18일에 퇴역했습니다. 이 안자급을 대체하기 위해 호주는 영국의 26식 호위함 설계를 기반으로 배수량 8,000톤의 헌터급이라는 신형 호위함 9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6척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대신 C-30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외국 설계를 기반으로 한 범용 호위함 11척을 건조하기로 했는데요. 110억 호주 달러, 약 10조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선정된 해외 업체에서 첫 3척을 도입하고 4번에서 6번 함은 동일한 설계로 호주에서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7번에서 11번 함은 설계를 변경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 일본, 스페인 조선사를 선정했는데요. 5월 24일 호주 국방부가 이들 업체에 관련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미국 국방 매체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업체 선정은 2025년에 이뤄질 예정이며 2030년 첫 해외 건조 선박의 취역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가 검토 중인 설계는 우리 해군의 FFX 배치2 대구급과 배치3 충남급 호위함이 있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30FFM 모가미급 호위함,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의 메코 A200급 호위함, 스페인 나반티아의 아반테급 호위함 기반의 알파 3000급 호위함입니다.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은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우션, 충남급 호위함은 HD 현대중공업, 한화우션, 그리고 SK 오션플랜트가 건조하는데요. 하지만 호주 내부에선 호주 해군이 함대 전체에 걸쳐 사용하는 사브의 9LB 전투관리 시스템과 호주 회사인 CEA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레이더를 탑재하지 않아서 기존 함선들과 공통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호주 해군 수상 전투함의 실질적 주력 함선이 될 C-3000 사업의 승자는 누가 될지 세계 각국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